사료값은 오르는데 소매 가격은 떨어지면서 한우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우 농가를 돕겠다며 대대적인 소비 촉진 행사를 벌이곤 있지만 농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령에서 한우 25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남인현 씨. 40년 동안 소를 키워왔지만 올해처럼 어려운 시기는 없었습니다. 한 마리에 1,200~1,300만 원 이상이던 솥값이 지금은 8,9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사료 가격은 30% 이상 올라 소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한 축산물 생산비를 보면 지난해 한우 비우그 한 마리당 142만 6천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비는 고사하고 지금 뭐 빚만 안 지면 되는데 빚까지 지가면서 그래 지금 소를 키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는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한우 농가를 돕는 길이라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한우를 반값에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경상남도도 소비자들이 한우를 싸게 구입하고 시식도 할 수 있는 소비 촉진 행사를 도청에서 개최했습니다. 판매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되기 때문에 한우 어떤 수급 조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소비가 아무리 늘어도 생산비가 줄지는 않습니다. 농민들은 한우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한우법을 제정하고 사료값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료 기금 조성이나 이런 걸 해서 앞으로는 사료값이 폭등할 때 좀 안정적인 사료값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출하 물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암소 수매에 나설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22만 마리던 국내 한우 사육 두수는 지난해 350만 마리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